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네요? 나도 너같이 굳이 사람 취급하고 싶지 않은데? 주작 같죠? 저도 주작이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미국 수의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수의사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건 사실 안락사입니다. 다들 제가 처음 시작할 땐 저보고 무뎌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컬에서 3년을 일하고 대학병원에서 1년을 일했는데, 제가 보기보다는 사실 마음이 여려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안락사는 정말 힘듭니다. 언제는 오히려 보호자가 담담한데 제가 옆에서 꺼이꺼이 목 놓아 울어가지고 오히려 보호자가 저를 달래준 적도 있어요. 저번에 말했다시피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댓글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사람에겐 차갑지만 내 동물에겐 따뜻하겠지 느낌의 누님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수의사로 일하면은 정말 약간 인류에 대한 환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좋은 분들도 정말 많고, 저는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약간 친구처럼 가족처럼 대하려고 하는 느낌이고, 살다 보면은 정말 감동받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사람을 원래 싫어하지 않아요. MBTI를 하면은 Extrovert E가 99%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원래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관종이에요. 그때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인류에 대한 환멸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조금 묻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동물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인간이 같은 결정을 하면은 진짜 며칠 동안 화병이 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람에게는 차가울 수밖에 없는 이유, 진짜 인류에 상실하게 만들었던 케이스 탑3를 한번 오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중년 여자분이셨는데, 한 두 달 남짓된 치와와 강아지 두 마리를 박스에 담아가지고 한 10살 정도 되는 남자 아이들 둘이랑 같이 오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안락사를 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 두 달 된 강아지들을. What? For what? 이라고 물어보니까 이 주인 왈, 아들들이랑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은 아들들이 강아지들 똥도 치우고 밥도 주고 관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켰대요.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면은 어떻게 되는지 교훈을 주려고 To teach them lesson, 안락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어? 내가 볼 땐 네가 레슨이 필요한 것 같은데? 라고 차마 말은 못했지만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아니 어떻게 이따위 사상을 가지고 애를 둘씩이나 낳았으며 도대체 동물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제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의사로서 봤을 때 특별한 의학적인 소견이 있거나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멀쩡하고 건강한 강아지를 안락사시키지 않는다. 심지어 저희 직원들이 울면서 매달렸어요. 입양하겠다고. 그런데 안 된답니다. 레슨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더니 오히려 저희한테 돈을 주고 해달라는데도 싫다고 그러냐면서 오히려 화를 벌컥 내고 딴 병원 찾겠다고 그러고 나가버렸죠. 아니 정 못 키우면 입양시키면 되는 일을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이 인간은 진짜 가는 데마다 문지방에 발 찍고 하는 일마다 폭망했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는 아직도 지금 어이가 없는데, 전화가 와서 본인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8살짜리 코카스파니엘 강아지를 안락사시켜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아지가 뭐가 문제냐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특별한 문제는 없대요. 단지 자기가 한국으로 데려가 형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입양처는 찾아보셨나요? 저는 보호자 편의 때문에 멀쩡한 강아지를 안락사시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답변이 가관이었어요. 아니요, 근데 다른 데 맡기는 건 별로 마음이 안 놓여서요. 거기서 이제 불꽃을 뿜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했죠. 8살짜리 코카스파니엘 강아지가 입양처가 필요한데 혹시 아는 사람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다행히 정말 좋으신 분이 나타나서 입양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드리고 연결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전화가 다시 왔어요. 가봤는데 집도 작고 지저분하고 앞에 큰 도로도 있어서 마음이 놓이지가 않네요. 혹시 앞에 뛰쳐나갔다가 차에 치여 죽으면 어떡해요? 불안하게 맡기느니 그냥 안락사 해주시면 안 되나요? 주작 같죠? 저도 주작이면 좋겠네요. 아니 뭐 한국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어 뭐 이런 건가요? 여기선 저도 살짝 이성의 끈을 놓았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건강한 동물을 그런 이유로 안락사하지도 않고 다른 수의사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8년이나 살았으면 가족 아닙니까? 좋은데 찾아서 보내세요. 여기서 크리티컬은 며칠 뒤에 그분이 그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에 그냥 불쑥 나타났다는 겁니다. 혹시 안락사 해줄까 해서. 혹시 이거 보게 되면 반성하세요. 뭐 반성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세 번째는 일단 제가 뭐하는 사람인지 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10살짜리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그냥 병원에 두고 가셨거든요. 안락사해달라고. 케이지에 다가가니까 애가 꼬리를 흔들고 일어나서 맞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촉진을 했을 때는 겉보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직원들한테 불같이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뭐 하는 거지? 이걸 두고 가게 놔뒀다고? 여기가 킬링 팩토리도 아니고 주인이 와서 죽여달라고 하고 돈 내면 우리가 죽여주는 거야? 닥터가 상담하고 검진하고 안락사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은 진행을 하는 거지. 그게 인간이 돈 주고 해달라고 하면은 그냥 해주는 거냐고. 당장 전화해서 모셔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연락을 했는데 안 온다고 이 사람이 버틴다네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보니까 관절염이 좀 있고 고관절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약은 혹시 먹여보셨나요? 피부 염증이 좀 있네요. 이건 약 먹이시면은 나을 수 있어요. 아, 저희가 더 이상 돌볼 상황이 아니어서요. 애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움직이는 것도 좀 느려지고 피부병인지 뭔지 냄새도 좀 심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강아지 안락사하는데 500불 정도 드는데 제가 검사 하나도 안 하고 일단 약부터 지어드릴 테니까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럼 150불도 안 나올 거거든요? 일단 2주만 먹이면은 훨씬 나아질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한번 시도해보시죠. 그러니까 이 X놈이 하는 말이?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어린 강아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두 마리 보기가 벅차요. 어차피 나이도 많고 움직이는 것도 느릿하고 갈 때가 돼가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가 않네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네요? 나도 너 같은 X를 굳이 사람 취급하고 싶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제 성격을 아는 직원들이 뭔 일이 나겠다 싶었는지 전화를 바꿨습니다. 혹시 입양처를 찾으면 포기각서를 써주실 수 있냐고 말이죠. 근데 이런 인간들은 왜 그럴까요?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어 마인더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처음엔 그냥 해주세요. 그냥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결국 몇십 분을 입씨름해서 포기각서를 받아냈고 주변 분들한테 연락을 다 돌려서 입양처를 찾아냈습니다. 그랬지만 며칠은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분이 새로 입양한 강아지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혹시 그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당신이 나이 먹고 거동이 불편해지고 냄새가 나게 되면 자식들한테 버림받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안락사를 하는데 와서 울면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셀카를 찍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안락사하겠다고 이렇게 주사 주고 있는데 옆에서 누구야 하면서 영상을 찍고 셀카를 찍고 계신 거예요. 아니 뭐 마지막 순간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 와중에 가슴이 찢어지는 거는 그 고양이는 보호자만 보면서 손을 이렇게 뻗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핸드폰을 들고 찍고 있음. 그리고 안락사할 때 절대 두고 가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저는 이 과정 중에 지켜보고 싶으시냐 아니면은 불편하시면 나가 계시겠냐라고 물어보기는 해요. 근데 동물들은 다 보호자를 찾아요. 가끔 저는 못 보겠다고 그냥 두고 안락사 해달라고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저랑 직원들이 마지막으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면서 귀에다가 속삭여줘요. 너희 엄마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누구누구야 너희 가족은 너를 정말 사랑했어. 여기엔 없지만 너를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거야. 좋은 곳에 가면은 금방 다시 보게 될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멘탈이 나가요. 대본을 쓰면서도 울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이 얘기를 할 때마다도 눈물이 나요. 스위스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감정적 소모, 컴패션 페릭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저는 앞으로 제 인생으로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살을 할 일은 없지만은 이런 케이스가 한번 오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한번 두리번거리면서 가족들을 찾는다. 그러면 며칠은 멘탈 와장창 나가는 거예요. 사람 인생 모르는 거고 정말 내가 아플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키울 때는 최악의 상황, 최악의 병원비까지 고려하고 모든 최악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키우셔야 돼요. 이 상황에서도 나는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리고 피치 못할 상황이 생긴다면 꼭 가족을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세요. 어쨌든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사람이 도대체 동물보다 나은 게 뭘까? 라고 생각하게 된 한 일개 수의사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 입장은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람이 동물보다 먼저다 라고 생각하시거나 제가 비인간적인 인간들에 대해 악담을 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그만 보셔도 됩니다. 동물 최고! 지금까지 동물이 최고인 미국 수의사였습니다.